저 앞에 레미 컨트롤이 갑니다. 가겠습니다. BMW M4입니다. 블박차는. 자, 쭉 가, 아이고! 에이, 다시, 뭐야? 자, 잘 가다가. 뭔가 떨어지네? 에이, 튀면서, 자, 보이기는 한 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수수 많이 떨어졌대요. 블박차 BMW M4 레미콘에서 시멘트 덩어리가 튀어서 제 차에 맞았습니다. 근데 레미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재보험사에 자차보험 접수했어요. 우리 담당자 통과했는데요. 이런 경우 구상금 청구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없다고 그럽니다. 물체가 그 차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데 화면이 너무 밝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요. 방향제. 요것 때문에 명확하게 안 보여요. 저 앞에서, 자, 뭔가가, 지금이요, 지금. 지금 떨어지는 거, 여기에서, 지금. 요 확대해서 보니까 뭔가 떨어지는 게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 방향제, 이런 거,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장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환하고요. 그리고 또 방향제가 앞유리창에 비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는 레미콘 말고는 아무 차량도 없었어요. 근데 그 차에서 떨어지는 직접적인 그 상황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저로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블박이 보이지 않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블박에는 좀 다다다다다 했거든요. 억울합니다. 떨어진 게 시멘트 덩어리인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돌멩이가 레미콘 트럭 바퀴에 이렇게 가다 보면 바닥에 있는 거 툭툭툭 튈 수도 있죠. 구분될 수 있나요? 블박차 수리비는 얼마나 되나요? 영상으로는 명확히 구분 안 됩니다. 근데 사진 보시면 맞은 부위 주변에 시멘트 가루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진 속 범퍼에 묻은 것들이 다 시멘트입니다. 영상에서 처음 덜컹거릴 때 방향제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확대해서 보시면 시멘트 물이, 네, 시멘트, 저, 좀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보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요. 잘은 보이지 않지만 요거요. 예, 여기서 뭔가 톡 튀는 거요. 또 영상 밝기를 조절해서 제 앞쪽 바닥을 확대해서 보시면 덜컹거리는 순간부터 영상으로는 분간이 어렵지만은 시멘트 덩어리들이 튀기는 것이 보입니다. 네번 정도 됩니다. 피해 금액은 대략 알아보면은 이게 랩핑이 세개 앞마저 전체를 다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한뭐 라이트 앞유리 교환 전면 썬팅까지 다 하면은요 한 7, 800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사진을 볼까요? 사진 요건가요? 또 여기 이렇게 튀긴 거네요. 또 여기 좀 까였네요. 여기 묻은 게 시멘트. 예, 이렇게. 그리고요, 또 이게 다다다 튄 것들 이렇게요. 예, 뭐 다다다 튄 거. 그리고요, 사고 현장에서 주워온 겁니다. 요거요. 근데 이게 거기서 떨어진 건지 아닌지 이거 증명할 수 있나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레미콘 트럭의 바퀴에 묻어 있던 게 떨어진 것인지 쭉 가다가 지금 이게 그 바퀴 또는 거기 휠 커버 뭐 이런데 그 뒤에 또 이렇게 흙받이 이런 데 있던 것이 떨어졌다 그러면 레미콘 공장에서 나올 때 물로 촥 뿌리잖아요, 그런 거요, 바퀴를. 저기서 떨어진 게 명확하면은 레미콘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기서 떨어진 건지 바닥에 있는 게 바퀴가 가면서 이게 튄 건지 그게 명확치 않으면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블박차 보험사 직원은 영상을 제대로 안본것 같아요. 일단 내차 수리하는데 7, 800이 든다 그러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요.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하나하나 보여줘야 돼요. 영상 밝기 조절해서 요거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하나하나 보여줘서, 그렇구나. 본인은 본인 거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근데 제 눈에는 잘안 보여요. 그게 맞나? 제3자는 잘안 보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내가 그때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본 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일치가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자,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도록 시키십시오.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아니면은 내가 직접 소송해야 돼요. 우선 자차 보험 처리하고요. 우리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안 하려고 그러면 우선 내가 자차 부담금
자, 예, 자기 부담금 내죠. 그리고 또 며칠 걸릴 테니까 뭐 이틀 걸릴지 3일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렌터카 비용. 그 비용을 소액 사건이니까 내가 직접 소송해 보세요. 그래서 판사한테도 하나하나를 판사도 잘 몰라요. 그게 판사가 그렇네, 그렇네, 저기 말고는 떨어질 게 없네 이런 것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본인이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보험사 직원 설득하든지 아니면 보험사 소송 안 하려면 내가 소송해서 하든지 자처분 처리한 다음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렇게 큰차 뒤에 왜 이렇게 바짝 가셨을까? 큰 차에서 뭐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10m? 10m 좀더 되나요? 저기 저런 데서는 뭔가 튀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왜 이렇게 바짝 따라가셨어요? 큰 차는 바퀴가 크고 그래서 뭔가를 뒤로 튕길 수가 있습니다. 그 차에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에 흙, 모래 이런 거 있으면 다다다닥 튈수 있어요. 그래서 큰 차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는 것이 그게 안전합니다. 튀는 게팍 날아오르진 않거든요. 그 근처에 튀었다 다시 떨어져요. 한 30m 간격을 뒀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